점이 외심입니다. 도영이 뭐 어떻다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2학년이랑 1학년 때는 더하기랑 빼기를 배웠는데 3학년 들어가서 곱하기랑 나누기를 배워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곱셈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두 자릿수, 두 자릿수. 그런 거 아니면 세 자릿수, 세 자릿수 같은 거 어려워요. 저는 수학이 재밌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와 빼기와 나누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재밌습니다. 학교에서는 개념 원리 가르칠 때 무조건 이렇게 강의식보다는 아이들이 보면서 놀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이러면서 아이들이 체득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쓰고 막은 거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놀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현재 아이가 그 학교에서 그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은 이제 3학년 돼서 이제 주변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수학 같은 게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학원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아이가 이제 원한다면 이제 학원을 보낼지 말지 다시 생각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스스로 먼저 보내 학원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내놓고 보니까 또 엄마는 화를 내게 되지만 선생님은 이해와 설명으로 아이를 잘 보살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통해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들,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우면 그 이후에도 수학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집에서 저희 엄마가 과외를 가르쳐 주셔요. 엄마한테 좀 더 재밌어요. 수학을 풀면서 아빠한테 검토도 받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계산기로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봐요. 그리고 대부분을 가분수로 고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것과 큰 것과 작은 것을 알아. 수학이라는 게 계단식이고 계열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장면을 어려워한다면 그 장면을 아래 아래 아래로 내려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3학년 친구가 나눗셈을 어려워한다면 곱셈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구단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고 구구단을 외웠는지, 근데 그게 점검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과정이 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반복을 시키거나 연습을 시켰을 때에 학습자는 좌절을 느끼거든요. 자기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거를 엄마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거. 뭐 수학 일기를 쓴다든지
내가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아까 제가 애들한테 오늘 배운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했니? 그걸 말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문제라도 점검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번 던져 봅시다. 얼마야? 24. 학교에서는 수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과목도 하느라 수학에 그렇게 집중을 못했는데 학원에서는 두 시간 동안 수학하니까 수학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제가 집에 공부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하는 건데 학원에서는 제가 아직 못 배운 거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큰 도움이 돼요. 학원에서는 정해진 학습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만들어드려야 되는 게 또 학원의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께서는 그게 안 돼서 학원을 찾으신 거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했는데 우리 자녀가 아직 준비가 돼서 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낼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수업에서는 활동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아까 그런 수학적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부분들을 숙제로 내주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이들 입장에선 숙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교과서보다는 좀 더 어려운 문제집을 풀 수 있어야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야라고 이제 믿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교과서에 그런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라도 교과서에 있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절차적으로는 잘 푸는데 이 개념은 약해서 개념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에는 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해한 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 그래서 요새 2015 교육과정에서 그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수학적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제대로 개념 정리와 원리를 이해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초가 되는 걸 할 수 있죠.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수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느 장면에서든지 탁탁 자꾸 퀴즈를 내고 적용할 수 있게끔 자꾸 꺼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학생한테 오늘 배운 거 그거 그게 뭐였지? 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 그게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수학 개념을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는 것이고요. 수학을 교과서나 문제집 지면으로만 공부로만 접하게 하지 않고 자꾸 말로써 표현하게 하고 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생활 장면과 접목하게 하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